작은 형이 네. 장학금 제도가 있다. 아하. 자꾸 등록금을 못 내니까 군대생활 5년 하면 네. 등록금 대신 내주는 거죠. 네. 육성 예비를 대신 내주는 네네네. 거죠. 그래 그럼 가겠다. 엄마한테 안 맞아도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 안 나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컥했죠. 예. 네. 6년이 그렇게 긴 시간인지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논산을 전수를 80년 도에 정말 아, 군대 생활 6년 하셨어요? 네 6년 했죠. 20살에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정말 원래는 4년 6개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갈 때는 그 당시 월급 12만 5천 원이었거든요. 제대할 때 되니까 5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표했던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채우고 가자. 네, 채우고 가자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6년을 하는 거구나. 이야. 논산훈련소 첫날 밤이 기억이 그때 조교들이 이런 말 했어요. 그때 86년 아시안게임 할 때 했어요. 네. 야, 88년 올림픽이 올 것 같아? 88년 서울올림픽이 그날이 올 것 같아?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 언제 제대야? 그러니까 저는 장기라 5년 해야 된다. 뭐? 너 5년? 너는 제대한 날이 안 와. 근데 벌써. 그래갖고 88년 올림픽 할 때 제가 교관 생활을 했을 때 네네. 서울서울서울이란 조용필 씨 노래를 훈련병들한테 가르쳤어요. 아케턴트 교장에서. 따라해! 서울서울서울. 정말. 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갑자기. 정말. 요가리 밑으로 떴네. 네. 그래서 군생활 잘해가지고, 사단장 표창 두 번, 연대장 표창 두 번, 대대장 표창 두 번. 와, 괜찮았네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못 받았는데, 네. 군대가 체질인가 봐. 와. 헤어스타일이 어땠어요? 군무리. 장교머리 스타일이죠. 아, 네. 좀 있는? 예. 네. 거의 지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제일 제가. 예.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예. 굉장히 계급 높은 사람인 줄 사람들이 착각했겠는데요? 나 정말 몇 사람 잡았어요? 몇 사람 잡았어요? 이병자! 이병자! 근데 군대 이력만큼 또 독특한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택시기사 1회 자격증 소지자세요. 예? 택시 기사를 했어요? 네, 92년도에 제대하자마자 네. 저는 제대만 하면 네. 내, 이 세상이 다 내 거일 줄 알았어요. 야. 보름 딱 쉬니까 네. 이제 돈을 벌어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단 직장이 구해질 때까지 돈을 벌자, 네. 택시 벌자. 그래서 택시 회사를 다 갔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요. 택시 기사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아. 네. 정말 힘들게 이래 자격증을 시험을 치러 이제 가게 됐죠. 딱 한데 문제 어려우면 어떡하지? 네. 영어 문제 나오면 어떡하지? 저도 긴장했죠. 아. 딱 갔는데 정말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네. 다음 중 이순신 장군과 연관이 많은 곳을 딱 이래가지고 1번 오리배. 2번 거북선 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아니 진짜 그래갖고 정말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그것도 아니 이런 문제는 근데 그런 틀린 사람도 있어. 제가 아슬아슬하게 학교를 했어요. 그것도 아니 근데 나는 기사를 안 해봤잖아요. 네. 지리를 몰라요. 어. 지리는 다 틀린 거야. 지리는 그렇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기관으로 따지면 한 6년? 다른 직업 뭐 네. 있어요? 뭐 장돌뱅이도 있었고요. 장돌뱅이? 단란주점 웨이터 지배인도 잠깐 했었고 부동산 영업도 잠깐 했었고 근데 희한하시죠? 네. 왜 다 어울리실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걸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요? 네. 아마 했을 거예요. 웨이터 아, 근데 궁금한 게 뭔가면 네. 그냥 돈을 좀 벌겠다고 하는 분 어쩌다가 배우를 이렇게 하실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나 이게 참 궁금해요. 아, 저분이 네. 과연 사주에 배우 사주가 있는 분인가? 왜 저분이 배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어쩌다가 배우를 하게 됐어요?
아, 장돌뱅이랑 뭐 웨이터도 하고 저기 영업사원으로 네. 하다가 다시 잠깐 이제 다시 택시로 돌아옵니다 제가.